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그야말로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집니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이제 GDP의 224%, 무려 4,83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한다고 합니다. 빚으로 살림을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31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이게 IMF 때 255곳, 또 금융위기 때 322곳,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발에 경제 위기가 현실화 중입니다.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계 부채와 한계 기업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그리고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됩니다.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이 정부는 늘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닥친 부채 위기, 뻔하게 와 있는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무차별 흉기난동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질적 대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장갑차 세워놓고 거기에 소총 든 경찰관, 무장경찰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치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이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넘어서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행이 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 생기고 있는데 사건 축소만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동계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후진적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국격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시길 바랍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대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폭증했습니다. 그래프 차이가 대개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20%면은 지금 GDP 대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약 400조 정도 되겠죠. 각국의 이 가계부채가 예를 들면 꺾이는 것은 사실은 저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부러 빚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빚을 갚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죠. 그러면 정부는 다른 나라는 빚을 안 지고 빚이 줄어들면서도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계속 빚이 늘어났을까요? 더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정책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특히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입니다. 안 보이는 속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부 당국이 부채 문제, 가계, 특히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야 견디겠지만 임계점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정부의 경제대책, 민생대책, 부채대책, 그 중에서도 가계 문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 대안을 당부드립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합니다. 야당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또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